오케이. 오케이. 어색하잖아 지금. 난 너무 편한데. 표정 자체가 너무 어색해. 네, 지금 문명 씨는. 난 너무 편한데. 나 지금 너무 편하다니. 됐어, 빨리 집어치워. 어? 왜? 아 이것만 하자. 비키라고. 이것만. 너 음식 하는 동안 비키라고 그냥. 계란만 먹고 있을게. 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알았어. 평소에 안 하는데 너무 자기적이야 지금. 어. 아니, 아, 동명 씨 여기 어디예요? 저희 집. 동명 씨 집? 네. 깔끔하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 네. 와우, 가족 사진. 아, 화목한 가족이네요. 오, 진짜. 사진 걸려 있으면. 약간 드라마에서 찍을 것 같은 가족 사진. 와. 맞아. 정말 드라마. 네. 아, 여기 동명 씨다. NCT. 한 집안에 연예인 두 명인 거야. 동생도 같이 살아요? 아니요, 동생은 숙소로 생활. 어머니가 아주 깔끔하시구나. 어머, 항아리가 이거. 어머, 정겹다. 어떤 게 크다고 보고 어떤 게 작으신 건지 헷갈리겠다. 신기하네요, 제가 이거. 처음 공개한 거. 그러니까. 네. 그쵸? 네. 아주 퍼스터가 있어. 저희도 재밌어요. 아, 너무 예쁜 가정이다. 와우. 이거 뭐지? 뭐야? 엄마, 저 김밥 다 드셔도 됩니다. 어, 김밥? 우와, 어머, 어머니가? 와, 어머니가? 이렇게 드시라고. 진짜 드시라고. 우와, 엄마께의 어머니다. 오늘 저희 아들과 함께 이 시간만큼 고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하시면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들에게 청라면이 뭐야? 청라면 해달라. 컵라면. 김밥도 있으니까 컵라면 드시고 같이 먹으면. 커피 완전 대박이다. 어, 밑에 또 있어. 이러시면 있어. 더 편하지 않을까 마음으로 아들 예쁜 거 부탁드리며. 관찰 프로 오래 했지만 이런 건 처음 봅니다. 난 그것보다도 우리 제작진이 고맙긴 고마웠는지 이렇게 편지를 밑줄 치면서. 아니 우리 협찬도 PPL도 이렇게 자상하게 안 돼. 근데 막 따뜻함이 느껴진다. 막 따뜻함이 느껴져요. 대박이다. 낯설죠. 정말 어색하네요. 아, 이렇게 오랜만에. 저 뭐 먹는 거예요? 유산균. 유산균. 네. 일어나자마자 유산균 하나를 또 털어드시고. 하시던 루틴대로 하면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죠. 이것도 뭡니까? 비타민. 비타민. 네. 아, 이런 게 정말 관찰 예능이구나.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찍으시는 게. 그럼요. 어? 설마? 매니저님이요? 설마? NCT? 도영? 누구세요? 나야. 와우! 나야. 도영이네. 도영이다. 저희 형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NCT 도영. 제일 좋아해요. NCT 좋아한대. NCT 선수가. 아, 진짜? 네. 엄마는? 어, 엄마 아빠 나갔어. 뭐해? 계란 먹으려고. 뭐야? 너무 자기적이잖아 지금. 너무 자기적이잖아 지금. 도영이가 방송 잘하거든. 맞아. 형이 무슨 요리니? 왜 오늘 스케줄 없었어? 나 좀 이따 좀 늦게 있어. 아, 나 사실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내가 재료를 사왔어. 아 진짜? 저렇게 스케줄이 없을 때 본 집에 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해요. 도영 씨 요리 잘하죠? 네. 해줄 거야? 어. 오케이. 어색하잖아 지금. 난 너무 편한데. 표정 자체가 너무 어색해. 네, 지금 문명 씨는. 난 너무 편한데. 나 지금 너무 편하다니. 됐어, 빨리 집어치워. 어? 왜? 아 이것만 하자.
비키라고 이구마. 너 음식하는 동안 비키라고 그냥 계란만 먹고 있을게. 어, 안 하던 짓 하지 말고. 알았어. 평소에 안 하는데 너무 자극적이라고 지금. 어. 아니 누가 요즘에 이렇게 완숙으로 먹어? 어, 난 완숙 먹어. 됐어. 야, 맛있는데 한 번 먹어. 에이? 어? 아, 맛탱이 뭐야? 아, 진짜 맛있네. 아, 진짜. 아우, 우회주 있다. 이게 잠깐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형이 동생 젓가락으로 이렇게 먹여주지? 왜? 아니, 약간 좀 그렇지 않아요? 야, 진짜 집에 들어가. 애교가 좀 있잖아. 착하다. 아니, 뭐 해줄 건데?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부대찌개랑 내가 해 먹어보고 싶었던 요즘 SNS에서 되게 핫한 요리가 있단 말이야. 두부로 하는. 오. 내가 그거를 해줄게.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하자. 자연스럽게 하자고. 귀엽다. 너가 지금 제일 잘 안 자연스럽게. 아, 좀 자연스럽게 좀 하자, 동현아. 너가 제일 안 자연스럽다고. 동생이 형한테 그냥 그렇게 말해요? 양꼰대는 이해를 못하네요. 양꼰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간장, 고춧가루. 그럼 내가 도와줘? 형은 그럼 양파를 좀 썰어봐. 근데 채썰기. 어머나. 너무 얇게 하지 말고. 잘하시는데? 어우, 잘한다. 어? 잘하는데? 뭐야, 씨. 아, 천천히 쓸지만 정확하게 쓴다. 더 무엇을 할까요, 선생님? 이제 가만히 있어. 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지. 형한테 엄청 편하게 하는 애다 그랬는구나. 아, 저렇게. 아, 우리 진짜 조금만 하자. 아, 맛있겠다. 아우, 맛있겠다. 근데 딱 두 개만 이렇게 먹으면 되나? 콩나물 무침도 있고. 아, 콩나물 무침 먹어야지. 어. 아, 그래도 좀 예쁘게 놀까? 자연스럽게 하자. 자연스럽게. 예쁘게 놓지 말고. 알겠어. 아니야.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 아, 맞아. 엄마가 싫어하니까 예쁘게 놓지. 아. 엄마는 맨날 예쁘게 놔주니까. 그쵸. 두 개만이라도. 자식들은 반찬 통으로 먹는데 엄마는 덜어 먹으라고. 예쁘게 놔주세요. 덜어 먹어야죠. 네. 진짜 저런 콩나물은 엄마가 해준 것밖에 없어. 맞아. 진짜에도 안 나와. 없어, 저런 콩나물은. 아, 그리고 이거 부대찌개도 예쁜 데다가 놓쳐. 엄마가 예쁜 데다가 놓는 걸 좋아할 거야. 어, 근데 되게 조촐하네. 그렇지? 아, 뭐. 아, 찌개 하나 먹지, 뭐, 사실. 뭐. 찌개 하나도 얼마나 맛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부대찌개 좋아요. 좋아요. 먹어봐. 하는 거 같아. 음식 되게 잘한다. 깔끔하게 하네. 엄청나지? 오, 그치? 와우. 와우.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서 그래,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와. 진짜 맛있다. 내가 했지만 진짜 맛있다. 너 좀 요리도 잘해, 그치? 오마이다. 아, 맛있다. 아니, 나 형 근데 그거 봤어, 티저. 오. 응. 어땠어?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보려고. 와. 내가 내 인스타로 홍보도 해줄게. 와, 진짜 안 하던 거. 와, 지금 성공했다고. 뭐야? 아니, 하려고 했어, 그리고 형.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진짜 인스타로 홍보하려고 했어. 아, 진짜? 어? 언제는? 나 덕분에 100만 팔로우 넘겼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어? 진짜 어이가 없네? 언제는 나 덕분에 넘었다고 좋아했잖아. 맞아, 아니야. 어? 맞잖아. 동생 덕을 본 거네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 이 갑자기 무슨 이렇게 됐지? 내가 막 그게 좋아하는 거야. 두부구이는 먹는 거죠? 네. 아니, 너무 까먹은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나올지 비주얼이. 네. 아, 두부가. 진짜 요리 잘한다.
저거 맛있으면 어떡하지? 저거 맛있으면 어떡하지? 아, 왜 이렇게 너한테 취해 있는 거야, 지금. 자연스럽게 하라고, 와. 어? 어, 형 이거 되게 아티스틱해. 맛있겠다. 형 일단 비주얼은 합격이야. 와. 와. 허니브레드 같네, 진짜. 엄청 많아. 빵 같다. 장군이 됐다, 장군이 됐다. 비주얼은 두부에서 버섯이 핀 거 같네요. 포커스가 잘 맞아야 될 텐데. 진짜. 너무 가깝게 찍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야, 정확히 한다. 야, 정확히 한다. 아니, 카메라 많은데 다 안 찍어요. 네. 갔는지 그냥 자동 카메라 하나? 맞아요, 너무 가깝게 맞아요. 안 나와요. 우와, 진짜 바로 하시네, 형 역시. 진짜, 나 진짜 이거 맛있으면 큰일 난다. 제발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두부가 단단해지죠? 맞아. 좀 이렇게 식감이 단단하면서 안에는 진짜 촉촉하고. 네, 말랑말랑. 오빠도 촉촉? 네. 와우. 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좋았어. 이거는 근데 비주얼이야? 응. 사실 비주얼 때문에 꽂은 거야. 아, 진짜? 어. 아, 원래 그... 원래 그런 거 없어. 아, 진짜? 어? 그냥 내가 꽂은 거야. 아, 근데 이거 근데 좀 많이 꽂아가지고 더 예쁘게? 어, 이거 맛있어. 진짜? 이것도. 이쁘다, SNS 가게. 거기 가서도 얘기해, 알겠지? 이영자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해. 알았어. 이 두부도 유명해지고 싶을 거야. 됐지? 너 유명해지고 싶지? 그렇대. 아, 이영자 씨는 드셔봐야 아, 얘기를 해주는데. 아, 진짜. 우리 옛날 사진 있잖아. 지금도. 많이 풀려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아, 엄마가 보여주라 그랬구나. 어, 어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진들. 아, 엄마가 자랑하라 그랬구나. 어. 아. 자식 자랑. 부모님들 이거 참 좋아해. 이런 거 나오네. 형은 진짜 이런 표정 하면 옛날이랑 똑같아. 내가 지금도 이런 표정을 해? 아, 네, 이런 표정 하잖아. 야, 진짜 구역이 없구나. 이건 이런. 귀여워. 와, 나 다리 다쳤을 때. 오. 구역이 얼굴 있는 인상이냐네. 귀엽다. 본인이? 어, 귀여운데요? 진짜 어리다. 여기 홍천인 것 같아. 강원도 홍천. 아이고. 이뻐라. 되게 기억은 잘 안 나. 나 이때 기억나지? 천자문이었을 때. 어머, 예쁘다. 누가 봐도 고용이네. 너무 내 얘기만 해? 아니, 아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사진도 많이 찍어주셨나 봐요. 네, 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찍어주셨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멀리서만 찍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경. 배경 외경 위주로. 외경 위주로. 3학년 때. 딱 형이 3학년 지나고 한 4학년 때부터 진짜 잘생겨지기 시작했지. 아, 진짜? 이게 5학년 아니야? 봐봐, 좀 잘생겼잖아. 응. 딱 이때 잘생겨지기 시작해서 그러네. 내가 이제 아, 형 덕을 좀 많이 보고. 이때부터 잘생겨졌어. 아, 형이 잘생겨서 덕을 봐요? 이제 형 덕 좀 많이 보고. 시간 빠르다. 시간 빠르다. 너무 잘 키웠다. 귀여워. 잘 키우셨다. 요즘 뮤지컬 하는 건 어때? 마리 앙투아네트. 야, 그거 진짜 아, 어려운 뮤지컬인데. 아니, 형이 제목까지 얘기해주면 참 좋았잖아. 내가 한 번 좀 해줘야지. 형 아까 동생 홍천기 얘기해줬는데. 놓치고 지나갔어. 그치? 아니, 암튼 근데 진짜 감사하게 하고 있어. 나 이제 녹음 가야 돼. 어, 어. 데려다 줄 거지, 형이? 어, 같이 출발하자. 가자, 가자. 아우, 와, 형제 비주얼 봐봐. 와, 헌칠하다, 헌칠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아, 형제가 둘 다 멋있는데, 둘 다 착하고. 잘 지내셨어요? 어, 네, 저 잘 지냈어요. 아, 우리 그때 봤지? 어, 찍을 때 봤잖아. 응. 오씨. 감사해요, 녹음실 데려다 주셔서. 아, 저도 궁금해가지고. 그럼 들렸다 가세요. 녹음하는 거 보고가. 우리 얼마나 남죠, 시간이? 갔다가 가도 되나? 네, 저희 그래도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뭐. 보고 갈게요. 그래. 오. 와. 오, 분명해요. 아, 진짜 날씨 있었어. 오. 돌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안효씨. 정우 씨. 아, 정우 씨. 정우. 아, 이제.
정우진 씨 오늘 또 완전 NCT 생각했었어. 아 정우 씨 좋아요? 정우. 저 NCT 다 좋아해. 대타 때잖아 나오네요. 제가 꼭 사인 CD, 사인 CD. 감사합니다. 진짜 좋으시네. 오랜만에. 잘 지냈어요? 잘 지냈지. 여기는 정우야. 어 알지 알지. 내 동생이지 그룹 안에서. 아니 이 말투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약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뭔가 형제 형이랑 이렇게 보는 게 신기한 것 같아 나는. 형이 형이기도 하고 해서 진심으로 내적 친분이 좀 있었단 말이야. 진짜 막 볼 때마다 약간 TV 속에서 형 나오면. 아 근데 나도 그렇지 이제 막. 워낙 같은 너네 멤버들이니까 많이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친한 느낌이 있지. 맞아요. 아 그러면은 나 어차피 녹음하러 왔으니까 좀 들어보겠어. 아 그래. 원래 여기서. 그래 여기서 다 또 기대되네요. 어때요 형 그 동생이라는 모습 보면? 아 근데 얘 노래하는 거는 너무 많이 내가 막 봐가지고 이런 것들이나 녹음실에서 하는 것들 그니까 오 좋다 내 옆에나 꼭 붙어있어봐 도영이 형이 또 팀에서는 중요한 보컬의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메보 확실히 내 작품의 주인공은 너니까. 오 끝났어. 어때? 우리 후렴이야. 뒤에가 더 있긴 한데. 나 너무 좋은데? 내 옆에로 꼭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스티커. 아 스티커 재밌다 노래. 이 부분이 우리 포인트 안무 구간이야. 포인트 안무. 곡 제목도 스티커야. 스티커. 이게 쫀쫀하기도 하고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거냐면 like a sticker 이거야. 손을 이렇게 하면 돼. 그냥 학교 다닐 때 우리가 학종이 그,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스티커. 근데 여기서 포인트 스티커. 스티커. 포인트가 있어. 못하겠어요. 아 얘네랑 like a sticker. 아니 이런 거 자체를 이렇게 하면 돼. 형 한번 도전. 그 매니저님도 여기 같이 오세요. 어, 매니저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준비됐죠? 자 준비됐죠? 괜찮죠? 그럼요. 아니 어떻게 뭐 내 옆에는 아니, 꼭 이... 붙어 있어봐. Like a sticker. 이쪽. 어. 네. 약간 펑클렌징 뭐. 야 약간 맞아요 맞아요. 아 펑클렌징 뭐지? 비유가 신기해봐. 저희는 같이. 자. 진짜 제대로 간다 이번에. 자 갑니다. 홍민 씨도 갑니다. 내 옆에 놓고 붙어 있어봐. 스티커. 괜찮다 이거. 괜찮다. 중독된다. 중독성 있어. 우리 안무는 스티커다. 잘했어. 잘 이겨냈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한번 다시 하자. 뭐? 제대로. 욕심 부리네. 아니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알겠어. 매니저 저 카메라요. 네. 할 수 있죠? 네. 매니저랑 같이 음악 주세요. 자 마지막이야. 호 신나게. Like a sticker. Like a sticker. 호 됐어. 형 우리의 시그니처는 인트로야. 아 못 들려드려서 진짜 아쉽다. 일단은 해볼게요. 오 역시. 어 안무. 오! 이진선 좋아한다. 아 역시 NCT 너무 멋있어. 오 멋있다. 오. 너무 잘 정말 너무 노래했던 게 이 바로바로 막 이렇게 바로바로. 네네. 아 사실 우리 둘이서 해도 멋있지만. 아홉 명 다 같이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시청을 했다. 아 정말. 도영 인정. 아무런 형 지금 김 말린 것 같은데. 아, 그래. 이제 가. 너무 못한다. 이제 가.
형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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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